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의 김범규, 임경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교회와 기숙사 등의 각종 건축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가족과 이웃의 좋은 본이 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껏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코드를 S로 드려주시면 추수감사헌금 계정으로 정산이 됩니다. 앞으로 3주간 주일 예배 때에 성경적인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퇴 장로 온라인 기도회가 10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고, 안수집사 및 시무권사 온라인 기도회는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보내드린 줌 주소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주소를 받지 못하신 은퇴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들은 당회 서기 김명세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보기도 세미나 및 온라인 중보기도회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자 분들께는 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앙특강이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를 위한 제3기 기도그룹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0월 1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연순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가 온라인 구글 미팅으로 오늘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린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신호 남수희 성도 가정에서 첫째 딸 지아가 9월 24일에 태어났고, 이병학 전도사님과 이정선 권사님의 가정에 첫 손자 아이자야가 9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동민 조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오엔이 지난 9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